자, 일을 한다는 거는요, 그리고 여러분들 살아간다는 건 수많은 의미를 가져가는데, 이 안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딱 하나예요. 어떤 경험을 할 건지. 어떤 경험을 할 건지. 자, 여러분들이 만났을 때 행복한 경험, 기분 좋은 경험, 아름다운 경험, 그런 경험들을 할 것인지, 기분 나쁜 경험, 하기 싫은 경험,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험을 할 것인지,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미용을 한다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경험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일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난다고 일을 잘하고 시간이 지난다고 일에 대한 능력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경험을 해본 것들을 토대로 내가 어떤 경험을 해야 만족하는지 알아가는 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유란 말이에요. 사람은 나이를 먹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노화되는 거라고. 네. 시간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 그랬어요? 존재 안 한다 그랬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시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네. 네. 봐봐. 저게 전지점 1등 만들어낸 힘이라니까요. 시간 존재하지 않아요. 자, 오늘 아침에 내가 일어났어. 새벽 6시에 일어났어. 지금까지 공부를 해. 그럼 몇 시간 일을 했을까? 예를 들어 18시간 일했다고 치자. 6시에 일어났으니까. 그럼 와, 18시간이나 일했네. 엄청나 힘들고 피곤하겠다. 이렇게 느낄 거 아니야. 맞을까? 아니야. 아니야, 진짜. 너무 쌩쌩한데, 나 지금. 나 2시간 자고 나왔는데, 지금. 어제 새벽 4시에 잤고, 지금 아침 6시에 비행기 타고 제주도에서 와서 지금 강연하고 있는 나 2시간밖에 안 잤는데? 생기가 막 돌지 않아요? 내가 40살이라고 생각해서, 나 더 이상 내가 전성기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가 그걸 그렇게 규정했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냥 그렇게 생각해버렸기 때문에 다 그렇다라고 착각을 일으키는 것 말이에요. 시간은 인간이 규정한 거기 때문에 본질이 아니에요. 근데 노화는 본질이야. 인간은 태어나면 죽는다. 이건 본질이잖아. 그러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본질 안에서 어떤 경험을 하면서 살아갈 건지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네. 이거 아닌데 이 경험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다 알아, 여러분들. 이거 이 정도 노력해서 나 안 될 것 같은데 다 알아.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 가지면 성장 못 할 것 같은데 다 알아. 다 알아. 이미 다 알고 있고 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어. 지금 안 하면 안 되는데 알고 있어. 지금 이 강연 듣고 나서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 매뉴얼북 보고 카이정웨어 시스템 이해해서 상담 차트 쓰고 고객 상담에 집중하고 제안하고 기술적인 성장하고 성장해야겠다라는 경험을 머릿속에서 계획하고 있는 디자이너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디자이너는 어떻게 생각할까? 어떤 미용인은? 아, 오늘 잘 들었다. 다 좋아요. 저는 다 좋아하고 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 그게 뭐 중요하겠어?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경험을 선택한 건 나고, 내가 그 경험을 선택했을 때 살아가는 내가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여러분들 미래가 바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힘든 경험에 집중하세요. 집중 많이 하세요. 그럼 더 힘들어지고 더 고통스러워지고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질 거야. 집중해서 성공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잘 되는 사람들한테 집중했을 때. 그럼 잘 되는 사람의 경험을 배워가면서 성장해 나가는 거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뭔지 알아? 얼마 전에 그 준호여 강윤선 대표님 유튜브 시작해서 봤는데 인생 바꾼 책 두 권 있다고 그래서 봤거든요. 성공에 집중한 거지. 성공의 경험에 집중한 거지. 차홍 원장님 세미나 하실 때 내용 보니까 아, 어떤 책을 보고 있는지 알 것 같아. 왜냐면 내가 보고 있는 책이랑 코드가 너무 잘 맞아서. 김남두 교수님 책 보고 나서, 뭐 홍성태 교수님 책 보고 나서 어떤 그룹 안에 속해 있을 건지, 어떤 사람 만날 건지, 어떤 흐름에 속할 건지 이런 거 다 보는 거죠. 그게 결국에는 사람이 에너지라는 영적인 존재로서 본질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형태가 없어요, 우리는. 인간은 형태가 없기 때문에 그 형태 안에 무엇을
만들어서 다물지 그 틀은 결국에는 내가 만드는 거지 틀을 누가 준 게 아니에요. 틀을 내가 만들어 이렇게 주면 너무 좋겠지. 근데 그런 틀이 없잖아. 그러면 아름다운 것들과 행복한 것들을 집중하는 경험을 만들어가는 건 우리한테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새 너무 행복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쫙 물면 막 앞에 바도 막 쫙 하고 있고 막 바다에서 막 연인들 막 손잡고 사진 찍고 있고 너무 행복하잖아.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행복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역시나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저는 너무너무 많이 감사하고요. 감사해서 오늘도 역시 선물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225만원 썼다고 선물. 근데 이거 제가 늘 실물 카드 주는 이유 뭐라고 했어요? 자 5만원씩 들어있습니다. 한 장당. 네. 네. 자 1월달 얼마나 남았어? 어? 2주 남았죠? 2주 남았죠? 자, 2주 동안 커피 한 잔씩 마시면 5만원 쓸까, 안 쓸까요? 써요, 충분히 써. 열흘이면 쓸 수 있어. 그거밖에 안 돼. 열흘도 못 써, 솔직히 얘기하면. 며칠 쓸 수 있어요? 5만원? 7일, 8일? 7일, 8일? 매일 한 잔씩 마시면? 그럼 7일, 8일 동안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경험을 꿈꿔야 될까? 성공하는 거? 아, 아니지. 좀 더 해야 돼, 이도야. 무슨 경험을 해야 될까? 아름다운 것들을 집중하는 경험. 스타벅스 가서 커피 마실 때 옆에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집중하세요. 남을 비난하는 말이나 불행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에 기울이면 어떻게 돼? 나도 불행해지겠지. 근데 옆에서 행복하고 만족하고 기분 좋고 내가 잘 되고 싶은 사람의 옆에서 하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행복해지겠죠. 그리고 이 커피 한 잔에 여러분들이 고객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동료들과 나누면 어떻게 될까? 더 행복하겠지, 그치? 그거 하라고요. 여러분들 돈 들어간 거 아니잖아. 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걸 부탁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여기다가 행복을 꼭꼭 담아갖고 감사의 마음으로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걸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들의 크루들과의 대화. 나랑 같이 일하는 크루들과 대화 한 번만 하세요. 자, 그래서 오늘 하루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우리 감사합시다. 고맙습니다. 네. 남는 거 뒤로 쭉쭉쭉 보내줘.